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reparations for the Temple, 성전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When Hiram king of Tyre heard that Solomon had been anointed king to succeed his father David, he sent his envoys to Solomon, because he had always been on friendly terms with David.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어진 것,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그의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그는 늘 항상 다윗과 아주 친근한 관계죠.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윗과 화친, 그런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친구처럼 지낸 사이였죠. 다윗이 살았을 때 다윗의 궁을 지으라고 또 나무도 제공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의 아들이 왕이 있다는 소식에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한 거죠. 2절부터 5절입니다. Then Solomon sent this message back to Hiram. 그러자 솔로몬이 이러한 메시지를 히람에게 회신으로 보냈습니다. You know that my father David was not able to build the temple to honor the name of Yahweh his God because of the many wars waged against him by surrounding nations. 당신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하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지으실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는 목적은 그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야 했는데 지을 수가 없었어요. 짓지 못했던 그 이유는 because of the many wars, 그 많은 수많은 전쟁 때문이었죠. 그 전쟁은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었죠. wage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임금, 월급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이제 수행하다라고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행된,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전쟁이죠. 전쟁 때문에 그런 성전을 지을 그런 기회, 시간이 없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He could not build until Yahweh gave him victory over all his enemies.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는 그가 지을 수 없었습니다. But now Yahweh my God has given me peace on every side. 하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방에 그런 평화를 주셨습니다. I have no enemies. 나는 적이 하나도 없고요. And all is well.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좋습니다. So I am planning to build a temple to honor the name of Yahweh my God, just as he had instructed my father David.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또 솔로몬의 하나님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는 감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솔로몬은 당당하게 아직 그 집권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계명을 잘 따랐습니다. 집권 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그런 마음과 지혜와 그런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4. Yahweh told him, Your son whom I will place on your throne will build the temple to honor my name.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 다윗 왕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아들, 내가 너의 보좌 위에 앉힐 너의 아들이 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자라서 절대 아니고, 솔로몬이 대단해서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Now therefore command that cedars of Lebanon be cut for me.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잘려지게 명령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저를 위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제공해 주십사라고 부탁하는 거죠. And my servants will join your servants.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And I will pay you for your servants such wages as you set. For you know that there is no one among us who knows how to cut timber like the Sidonians. 그리고 저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지불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이 set, 놓는, 결정하시는 임금 그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시돈 사람들처럼 이 제목을 잘 벨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사람들이 이 벌목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라고 치켜 세우면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As soon as Hiram heard the words of Solomon, he rejoiced greatly and said, 그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죠. Blessed be Yahweh this day who has given to David a wise son to be over this great people. 오늘 여호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는 그분께서 다윗에게 이 큰 백성들을 다스릴 아주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말을 참 지혜롭게 했죠. 그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거나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 있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히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되게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실제 그들의 생활은 자기 말과 다른 그런 종교인들은 전혀 그 주위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겠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So Hiram sent word to Solomon saying,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I have heard the message which you have sent me. 당신이 나에게 보내신 그 전가를 다 들었어. I will do what you desire concerning the cedar and cypress timber. 당신이 그 백향목과 사이프러스 그 나무에 관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내가 행하겠소. My servants will bring them down from Lebanon to the sea. 내 종들이 그 나무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지고 갈 것이고, and I will make them into rafts to go by sea to the place where you direct me. 그리고 나는 그것을 뗏목에 실어서 바다로 보내고 당신이 지시하는 곳, 그곳에까지
가게 하겠습니다. And I will have them broken up there. 그리고 내가 그 나무들이 거기에서 풀어지게, 내려지게 하겠습니다. And you shall carry them away.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Then you shall accomplish my desire by giving food to my household. 그리고 나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죠. 내가 히람이 원하는 것은 음식을, 식량을 그 히람의 식구들에게 줌으로써 그의 원함을 이루어 달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So Hiram gave Solomon as much as he desired of the cedar and cypress timber. 그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백향목과 사이프러스 침엽수 나무죠. 그 나무를 원하는 만큼 제공해 주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And Solomon gave Hiram 20,000 measures of wheat for food to his household and 20 measures of pure oil, thus gave Solomon to Hiram year by year. 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2만의 밀 2만 코루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메저를 이제 코라고 하죠. 코루 그를 음식으로서 식량으로서 그 히람의 식솔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기름의 20메저를 갖다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매년 해마다 히람에게 식량을 약속대로 제공하였습니다. And Yahweh gave Solomon wisdom as he promised him. And there was peace between Hiram and Solomon, and they two made a league together.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분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런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분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수 있으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Then King Solomon drafted forced laborers from all Israel.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그런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징병했습니다. Draft는 conscript, 징병하다는 말이죠. The labor force numbered 30,000 men. 노동자를 다 합치면 3만 명이 되었습니다. He sent 10,000 to Lebanon each month in shifts. 그는 만 명을 매달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에게 보냈는데, 한 달은 그들이 one month they were in Lebanon, 2 months they were at home. 한 달은 레바논에서, 두 달은 집에서. 다시 말해서 한달 동안 레바논 가서 일하고 나면 2개월 동안에 돌아와서 쉴수 있게 한 거죠. Forced laborers 하면은 강제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기네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시킨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달만 일하고 두 달은 편히 쉬었습니다. Adoniram was in charge of the forced labor. 그렇게 아도니람은 그 강제로 징병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force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말하면 강제 노역자들, 뭐 노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나라의 한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나라에서 징병한 사람이라는 말인 거지, 강제로 노예처럼 부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Solomon also had 80,000 stone cutters in the hill country with 70,000 men to carry the stones, and he placed 3,300 foremen in charge of them to supervise their work. 솔로몬은 또한 8만 명의 그 산지에 그 돌을 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7만 명은 그 돌을 나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3,300명의 십장들을 그들의 일을 관리하도록 그들을 담당할 수 있는 3,300명의 십장들을 두었습니다. At King Solomon's command, they cut fine large stones for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솔로몬 왕은 그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위해서 큰 돌들을 아주 좋은 큰 돌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그땅 밑에는 아직 산화되지 않은 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도 긁어지는 그런 돌도 있죠. 근데 산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크기로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서 돌을 날라서 날른 돌을 그냥 조립, 쌓는 밑에 두고 이렇게 척척 쌓는 일만 했죠. 그래서 그 실제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So Solomon's builders and Hiram's builders, along with the Gebalites, quarried the stone and prepared the timber and stone for the temple's construction.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게발 사람들과 함께 돌을 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재와 돌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게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게발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돌 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무 전문가들은 히람 사람들이었고, 네. 돌 채석 전문가들은 게발 사람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전문가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협력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지 강제로 뭔가 폭력을 써가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분의 성전을 지으셨고 지금 짓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멘.